안녕하세요. 영상 꼼수 놀이터의 변재원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로도 SRT 같은 자막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클릭, 자막 트랙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막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말자막, 서브타이틀을 따로 만들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끝을 잡고 늘리고 줄이는 트림 편집을 통해서 자막의 길이를 잡을 수도 있죠. 또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메뉴에 Create Subtitles from Audio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도 SRT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자막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자막 딜리버 탭에서는 영상의 옵션 메뉴가 아니면 내부 내기를 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자막만 따로 저장할 수는 없을까요? 의외로 정답은 편집 창에 숨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 내부 내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막만 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만 저장하기 위해서 매번 딜리버 탭에서 영상과 함께 출력할 필요는 없단 뜻이죠. 기억해 주세요. 상단 메뉴 파일 내보내기, 여기에 있는 자막 내보내기 옵션. 네, 오늘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노하우, 이렇게 자막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상당히 시간을 써야 되는 동영상 편집.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영상 꼼수 놀이터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